자, 올림포스트의 11강 프랙티스 1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를 다쳤어요. 야구공에 맞았어요. 혹은 발목이 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 혹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 차가운 냉찜질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상처 부위를 완전 수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가 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서 나중에는 온찜질을 해줘야죠. 거기 이제 자꾸 피가 돌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은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메커니즘상 전혀 맞지가 않아요. 보통 이 팔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라이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뭐 팔목부터 특히 어깨와 이 팔꿈치는 완전 박살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을 100개, 120개 딱 던진 다음에 무조건 아이싱을 하죠.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 보면 선발 투수가 여기 얼음을 이렇게 둥둥둥둥 메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붕대로 감고 있죠. 그래서 저씨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얼음을 끼고 있는 걸 아이싱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아이싱에 대한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첫 줄, As you know, 알다시피 많은 스포츠의 부상들은 treated with an ice pack, 아이스팩으로 치료가 되어집니다. 얼음에 대한 최초의 처음의 반응은 효과는 is to reduce the inflammation.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가 같은 녀석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 그러니까 뒤에 있는 to reduce를 뭐뭐 하기 내지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셔야 됩니다. 감염을 줄이고 거기에 이어지는 swelling, 부풀어 오르는 걸 줄이는 것이 최초의 효과인 것이죠. By shrinking blood vessels, shrinking, 중요한 단어 별표. 이 단어는 반대말이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팽창시키다 라고 하는 expanding이 된다면 반대말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shrinking에서 expanding ing 붙어 있는 구조로 바꿀 경우에 어휘추론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어휘추론으로 빨간색으로 먼저 칠해놓은 거죠. 블러드 베슬을 우리 혈관들을 줄이는 것으로 첫 번째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slowing down the rush of the blood to the area, 그 영역에 피가 지나가는 그 영역을 줄여준다는 거니까 end 병렬로 slowing down부터 shrinking까지를 같이 한 덩어리로 병렬 구조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the body also has an opposite reaction to the cold. 이 추위에 대해서, 차가운 거에 대해서 몸은 또한 반대 반응을 갖고 있어요. 이른바 to send extra blood to the chilled area to warm him up. 한마디로 보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내기라고 그냥 쭉 하는 명사를 추가적인 피를 extra blood, 우리가 2x large, 선생님은 2x large 입어요. 좋겠죠? 엑스트라가 붙으면은 x가 추가적이라는 뜻이니까 extra blood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피를 보내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chilled area. chilled area는 아예 아니고 차가운 영역을 warming up, warm up 시키려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따뜻한 피를 더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지니까 망했네 괴사, 이게 아니라 거기다 피를 더 보내준다는 거예요. You may have noticed this phenomenon yourself when you have had a very cold hand. 차가운 손을 가졌을 때는 아마 너도 이런 경험이나 이런 현상을 주목했었을런지 모르죠. 네가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글로우하게 됩니다. 글로우가 무슨 뜻? 반짝반짝 빛나다. 갑자기 왜 반짝반짝 빛날까요? 그렇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빨개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위가 있으면 추운 곳에 나가면 이 귀 같은 데가 빨개지고 코끝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몸이 추우니까 몸이 입장에서 야 이거 죽겠다 그래서 피를 계속 보내는 거죠. 평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가 빨개지고 빨개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글로우한다는 것이 손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피를 다 보내서 여기가 아주 빨갛게 되어 있는 형태를 글로우, 붉게 빛나다, 밝게 빛나다라는 단어로 써준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하지만 몸은 send this warming signal blood to the areas gradually without causing re-swelling. 다행히도 몸은 이러한 따뜻해진 피를 to the area 머뭇없이 전치사구로 without causing re-swelling, 다시 부푸는 것을 만들지 않게
점진적으로 보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피지션, 스포츠에 관련된 내과 의사가 아니라 외과 그 피지션이니까, 그쵸? 내과 의죠. 근데 저는 이거 내과 의사라고 해석하지보다는 스포츠 전문 의학자, 전문 스포츠 관련된 의사들, 이런 분들이 has given patient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the best of all world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다는 겁니다. IO에게 DO를 주는데 reduced swelling and inflammation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crease flow of the curative blood, cure 할 수 있는 피인 거죠. 이걸 주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관련된 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의사가 이걸 왜 줄까요? 저 의사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얼음인 것 같아요. 최고의 스포츠에 관련된 내과의이지만 외과적인 의미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의사분은 한마디로 아이스팩입니다. 혹은 몸이죠. 근데 여기는 환자라고 적혀있으니까 아이스팩이라고 의역된 것 같아요. 아이스팩은 환자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약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웰링과 인플레이션은 줄여지지만 결국은 계속 치료해주는 피의 흐름은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준다라는 거니까 아이스팩이 스포츠 피지션이 뜻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담하게 서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고, 이번 기회에 상식이 없었다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나 제목, 그리고 또 어휘추론으로 아까 얘기했던 단어들 빈칸을 뚫어놓고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단어를 갖고서 장난칠 수 있는 구조도 많아 보인다. 특히 글로우 같은 단어로 잘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actice 1번이었습니다.